아, 안녕하십니까. 이번 해볼 것은 무엇인가? 아, 지금 경매장이 18자리나 비어가지고요. 아, 오늘의 방어구를 뽑을 예정인데 뭘 뽑을 것인가 일단은 찾아보겠습니다. 인간적으로 나올 수 있는 5%의 가격대를 좀 보죠. 어센신 쪽은 하면 안 되겠네요. 어센신은 별로고. 레인저. 레인저 얼풀 때 7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 레인저가 제일 잘안 팔리긴 하는데. 워리어. 아, 워리어는 다 그냥 안 하고요. 파이레. 아, 파이레는 아니지. 원더러. 아, 원더러도 찍혀야겠다. 5%짜리 300만원이네. 그리고 더니치. 더니치도 레인저로 가죠. 18개, 6개씩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인저 벤츠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좋습니다. 서서서서서섯, 망했네요. 221만원 최저가로 갑니다. 그래도 이거는 올댓사의 공우니까. 아, 찾아볼까? 올댓사의 공우. 그래도 1000만원 이상 받을 수 있어서 1000만원에 넘기겠습니다. 모자 망했고요. 아유, 아깝다. 6에 50인데. 아이고, 70인데. 그대로 망한 것 같네요. 아깝게. 아깝네. 레인저 베네 4%. 550만원. 6%였나? 하나가? 6%. 1800. 레인저 벨의 최저가가 221만원이네요. 상위 32, 5%, 24, 없고, 52. 야, 비싼 거 하나도 없네. 아깝네. 레인저 패드. 레인저 패드. 레인저 후드. 230만원. 222만원에. 낮은 건다 넘기겠습니다. 32, 62는 의미가 있으려나? 일단 검색해 볼게요. 5%짜리 검색해 볼게요. 레인저 후드 700만원 대기 62짜리. 의미가 있긴 한데 너무 낮긴 하네. 350만원 82짜리. 왜 이렇게 비싸? 이 가격이면 안될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비싸냐?
1500에 할까? 아, 이게 팔릴지 의문이라고 생각하겠지만은, 경험이죠, 이건 다. 판매 완료. 1500, 250. 다돼 있습니다. 실버링 어제 합성한 것도 하나 팔렸고. 그죠? 다 팔린 결과물이 다 있죠.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